오늘 왜 이렇게 쳐다보지? 안경 바꿔서 그런가? 가방 열렸어. 엄마, 안경은 무슨 가방 열려서 그런 거잖아. 망했어. 너 안경 바꿨네? 응. 잘 어울린다. 안경 바꾸길 잘했다. 아, 망했다. 1교시인데 배고파. 저기 지혜씨. 최지! 어. 아. 하영아이. 아침부터 무슨 사랑에 빠져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냐? 티나? 엄청. 근데 누구 좋아해? 그게... 박시우? 어떻게 알았어? 너 진짜 숨기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. 오늘 아침에 나 가방 문 열린 것도 닫아주고. 야, 그건 반장인데 뭐 그냥 가는 게 더 그렇다. 안경 바꾼 것도 알아봐줬어. 너 안경 바꿨어? 응. 이거에서 이걸로. 뭐가 다른 거야? 새로 산 게 안경 알이 조금 더 동그랗잖아. 동그라미가 동그래진 게 무슨 변화야? 너무 티나? 다시 원래 걸로 바꿀까? 이걸 알아봤다고? 너무 티나서 그냥 알아본 거겠지? 아니. 이건 부모님도 못 알아볼 거야. 다시 원래 걸로 써야겠다. 사람들이 막 지 안경 바꿨어. 소심한 줄 알았는데 되게 과감하네. 이러면 너무 쑥스럽잖아. 너 가끔 그럴 때보다 무섭다. 암튼 반장 가능성 있는 것 같아. 진짜? 그 안경 바꾼 거 알아볼 정도면 찐사랑이라고 봐도 돼. 어떡하지? 아, 또 뭐?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? 몰디브는 너무 비싸니까 하와이로 가. 응. 고백하게? 해도 될까? 너 성격에 할 수나 있고? 그러게. 너도 할 수 있는 고백 방법이. 아. 왜? 뭔데? 편지 어때? 그냥 막 쓰고 주기만 하면 되잖아. 응. 태는 게 제일 힘들어. 그게 약간 좀 저 체질이 맞는 거 같아. 최지혜! 안 들어가고 뭐해? 아, 그냥. 추가적. 몇 번이야? 4번이 추가적. 그 편지 누구 주게? 박시우 맞지? 편지 내가 전해줄까? 진짜? 응! 나 시우랑 친하잖아. 그래도 직접 주는 게 시우 인기 많잖아. 그래서 내가 가끔 시우한테 애들 편지 전해줘. 전해서 주면 시우도 직접 받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. 그러면 부탁해도 될까? 응. 잘 되길 빌게. 야, 셰프가 했겠냐? 편지 전해준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왜 반응이 없지? 너네 지혜 알지? 우리 반 찐따? 걔가 박시우한테 전해달라면서. 이거 줬다? 편지? 빨리 봐봐. 오, 완전 웃겨. 여기서 하와이가 왜 나와? 진짜 정성스럽게 썼다. 시우는 뭐래? 시우가 원래 화 잘 안 내잖아? 근데 이 편지 주니까 왜 이딴 것까지 주냐고 화냈어. 시우가 그런 말도 해? 하긴 나라도 화나겠다. 지혜 걔는 지 얼굴 생각도 안 하나. 말이 안 되는 것도 정도가 있지. 근데 안 됐다. 뭐가 안 됐는데? 편지에서 너무 진심이 느껴지잖아. 진심이면 꼭 통해야 돼? 아니, 꼭 그런 건 아닌데. 예뻐지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. 야, 갑자기 왜 그래? 진심이라고 통하길 바라는 건 노력 없이 감정을 내던지는 것밖에 안 돼. 미안. 예나야, 우리 매점 갈까? 예빈이가 용돈 받아서 손 대. 올리브영. 이런 곳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다. 항상 엄마가 사주시는 화장품만 썼으니까. 진심이라고 통하길 바라는 건 노력 없이 감정을 내던지는 것밖에 안 돼.
이 사람은 나랑 같은 지혜인데 완전 다르네. 예쁘다.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. 컬러그램 신제품인데 치즈필름에도 나와서 고객님들이 엄청 찾으시거든요. 치즈필름? 먹는 건가? 근데 저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? 그럼 이 제품이 진짜 딱이세요. 컬러그램 음영 창조 섀도우 팔레트. 여주인공 느낌의 맑은 핑크 음영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름하여 찐쿨 핑크. 컬러그램 음영 창조 아이라인. 현실에서도 포토샵을 한 것처럼 간단하게 애교살 그림자, 쌍꺼풀 연장, 그리고 빛, 앞트임에 눈꼬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. 컬러그램 영원 카라. 속눈썹을 연장한 듯 감쪽같이 길어지는 깔끔 롱래쉬로 꾸안꾸 카라 느낌을 줄 수 있고요. 이게 나야? 저기. 네? 아,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 걸어본 건데요. 아,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. 제 이상형이셔서. 아, 괜찮으시다면 연락 좀. 죄송합니다. 저기요. 뭐지? 많이 이상한가? 화장 괜히 했어. 최지, 나 많이 이상해? 야,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? 진짜? 어, 못 알아볼 뻔했어. 장난치지 마. 진짜. 이게 얼숨찐? 얼숨찐? 얼굴 숨기지? 안녕. 누구? 아, 나 같은 반 이상형.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얘기 처음 해보지. 안녕. 어,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너랑 친구를 해도 될까? 어, 그래. 아, 진짜? 그럼 나 번호 좀. 나도! 어, 나도! 아니. 내가 먼저. 뭐지? 전 하루 만에 성형을 했나? 그걸 하루 만에 어떻게 아냐? 지혜 진짜 이뻐졌다. 최지혜, 너 엄청 예뻐졌다. 고마워. 시술이라도 받은 거야? 보톡스? 필러? 처음으로 메이크업 해봤어. 뭐? 메이크업만으로 이렇게 변했다고? 그래. 어, 슈야, 안녕. 지혜, 안경 벗었네? 아, 벗은 게 더 이쁘다. 고마워. 그, 물어볼 게 있어. 이 편지 네가 쓴 거지? 이거 예나가 너 주려는 거 거절했다고 들었는데. 저거 시우가 보고 정색했다던 그 편지 아니야? 정색? 응, 너가 이딴 걸 왜 주냐고 예나한테 화냈다고. 나 이 편지 받은 적 없어. 그럼 예나가. 내가 예나한테 부탁했어. 안 그래도 시우 인기 많아서 귀찮았는데 이런 애까지 좋아한다고 하면. 이런 애? 아, 그럼? 넌 어떤 애인데? 난 이딴 것보단 훨씬. 야, 이해나. 어? 지혜한테 사과해. 미안. 그렇게 내 편지 사건은 끝났고 이후로 예나는 반에서 아무도 말 걸지 않았다. 주지! 어디가? 집! 학원 안 가고? 응, 오늘 수업 없어. 그럼 우리 뭐 먹으러 갈래? 그래? 그 편지 말이야, 아직 유효한가? 뭐가? 그러니까 그 너만 괜찮으면 나랑 사귀자. 어? 예나다. 잠깐. 예나! 예나야. 나랑
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? 나랑 왜? 고마워서. 너 덕분에 내가 용기 낼 수 있었거든. 시비 거는 거야? 아니,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. 난 너 뒷담도 하고 편지까지 버렸는데? 다 지난 일이잖아. 그리고 난 노력하는 너가 좋아. 난 너 싫어. 미안하고. 그러면 내가 안 싫어지고 좋아질 때까지 친구하지 않을래? 너 진짜 이상하네. 가자.